그 어떤 문화센터보다 외할머니네 악기 체험이 정말 특별하네요. 음악도 좀 들어볼까, 우리 이재은우야? 음악? 다양한 장르로 한번 우리 틀어줘보자. 누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음악 감상 시간도 가져야죠. 뭐 할 건데, 뭐 들려줄 건데, 처음. 지금? 엄마 틀어줄게. 다양한 장르 음악을 틀어보고 은우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음악은 정서적 안정과 감성을 키워주는 클래식이에요.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어. 안 좋아하네. 아, 졸리네 지금. 졸려. 이게 요즘 완전 대세라며. 두 번째 음악은? 은우야, 예쁜 누나들 나왔어. 예쁜 누나들? 어, 뉴진스! 요즘 가장 핫한 뉴진스죠. 과연 은우 반응은 어떨까요? 와, 저건 집중한 거죠. 거의 지금 무아지경이야, 뭐야. 이거 표정 뭐야? 손에 힘이 풀렸어. 나 이쁜 여자 봤을 때 그 표정인데. 나 이쁜 여자 봤을 때 그 표정인데. 첫눈에 반한 표정인데. 빠져든다, 빠져든다, 은우야. 갈래, 갈래. 흔들어, 흔들어. 응원소, 응원소. 야, 최연소 뉴진스 팬 생겼네요. 어머. 뭐 약간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 보이네. 아빠도 좀 흔들어줘요. 그래야 애가 흥이 나. 어, 저 누나 마음에 들었어? 어, 다음 뭐예요? 트로트잖아요. 저 뻥준호 아빠 취향이네요, 이번에는. 차에서 맨날 이거 트로트하는데. 나 아빠 최애 노래. 아빠 최애 음악을 들은 누나 반응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봉유대 보죠. 네. 아빠가 이거 좋아해야 돼. 아빠는 지금 이거 좋아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으니까. 오! 온다, 온다. 아이고, 오늘 착하다. 아이고, 오늘 착해. 아빠들 위해서. 유진스만큼의 반응은 안 오네요. 아, 완전 다르네. 어, 진짜 네. 다르네요. 졸려. 아, 졸려. 트로트 틀면 졸린 거 맞네. 우와. 아빠랑 누나 취한다는 걸로.